여러분 안녕하세요. 쉐이넨 놀이터에 환영합니다. 영어를 배웁시다. 오케이, 바로 시작합시다. 저는 드디어 한국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거예요. 근데 먼저 진짜 쉽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쉬운 영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단어들을 이미 아시면 괜찮아요. 근데 발음이 영어 발음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가르치는 단어를 이미 아시면 그냥 발음을 연습하세요. 오케이, 시작합시다. 오케이, 오늘은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왔어요. 근데 오늘 진짜 중요한 미팅 있어요. 새로운 회사랑 미팅 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모든 한국인들이 이 단어를 이미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인사해요? 영어로 hello 그리고 그냥 hello 아니면 hi. 그건 진짜 쉬워요, 그죠? 근데 발음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는 회사의 건물 안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직원에게 인사해야 돼요. 근데 한국어랑 영어랑 차이가 있어요. 영어는 존댓말이랑 반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어를 배우는 게좀더 쉬워요.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hello 아니면 hi 라고 말해도 돼요. 그래서 해보세요. 말해보세요. hello, hi.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아요. Hello, hi. Okay, 그 다음에는 뭐 할까요? 아마 점심 드셨어요. 그런 표현을 말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영어로 점심을 드셨어요. 뭐예요? Have you had lunch? Have you had lunch? 이제는 제 입술이랑 혀를 잘 보세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발음이 너무 중요해서 제 입술이랑 혀를 보면 더 쉽게 영어랑 영어의 발음을 배울 수 있어요. Lunch, lunch, lunch. Had lunch. You had lunch. Have you had lunch? 그래, 오케이. Lunch는 점심이에요. Have you는 문법이에요. 쉬었어요. 그런 문법이에요. You는 한국말로 너이에요. 근데 영어로 반말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영어로 너 아니면 당신 라고 말해도 돼요. 그래서 you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have you had lunch? Have you had lunch? 점심을 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점심을 드셨어요? 영어로 말해요? 말해보세요. Have you had lunch? Have you had lunch? 그래요. 물어봤어요. 심쿵해. 아니, 물어봤어요. 이제는 그 사람이 대답할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아마 밥을 이미 먹었어요? 아니면 안 먹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미 먹었어요. 이미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어로 이렇게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Yes, I had steak. Yes, 네. I had steak. 이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왜그 사람이 먹다 아니면 먹었다 안 썼어요? 그 동사를 왜안 썼어요? 예를 들어서 문법이에요.
아, 그 사람이 I had steak 라고 말했어요. 아, 위미는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근데 정확히 스테이크, 저는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I had steak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 그 사람이 그렇게 아마 대답할 거예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Yes, I ate steak. I ate steak. Ate는 먹다. I ate steak. 근데 보통 I had steak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시 리뷰 합시다. 저희 지금 회사 건물 안에 있어요. 인사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요? Hello. Hi. Hello. 그리고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는 한국말로 진짜 중요한 표현이죠. 어떻게 영어로 말해요? Nice to meet you. 발음이 제가 그렇게 빨리 말하면 발음이 어렵죠. 근데 제 혀를 잘 보시면 잘 할 수 있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빠르게 nice to meet you. 근데 천천히는 nice to meet you. 반갑습니다. Hello. Hi.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점심을 드셨어요? 영어로 어떻게 말해요? 말해보세요. Have you had lunch? Have you had lunch? Okay. 그 다음에는 그 문장 중에서 그 had 동사 있었어요. 근데 다른 표현도 있어요. Have you eaten lunch? Have you eaten lunch? Have you eaten lunch는 점심을 드셨어요. 똑같아요. 근데 동사는 eaten은 드시다, 먹다 예요. 근데 have you had lunch는 조금 더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둘 다 맞아요. Have you had lunch? 아니면 have you eaten lunch? 보세요. Eaten. Have you eaten lunch? Lunch? Eaten? Have you eaten lunch? Okay. 그 사람이 저처럼 많이 안 먹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요, 저는 아직 밥 안 먹었어요 라고 대답해요. 근데 쉽게 영어로 그 표현을 가르칠게요. No, I haven't eaten yet. No, I haven't eaten yet. 그 haven't 동사는 had 동사랑 비슷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먹다, 안 먹다, 먹었다, 안 먹었다. Had, I had steak, I have eaten, I haven't, I have not eaten. 그 nt 소리는 사실 not이에요. N-O-T. N-O-T의 의미는 이응 아니은 같은 의미예요. 그 동사는 이제 반대로예요. 그래서 No, I haven't eaten yet. Yet? 아직. I haven't eaten yet. Or I haven't eaten. 아니면은 I have not eaten yet. 근데 I have not eaten yet 좀 어색해요. 그래서 I haven't eaten yet. 아직 밥을 안 먹었어요. I haven't eaten yet. 말해보세요. I haven't eaten yet. 이런 영어를 가르치는 영상들 아마 10분쯤 동안 배우면 아마 잘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댓글 남겨주세요. 혹시라도 아, 더 긴 아,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알려주세요. 이거는 너무 쉬워요. 근데 다음 주에 조금 더 어려워요. 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미래에서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 될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는 쉐인의 놀이터였어요. 아, 재밌게 보셨으면 감사합니다. 아, 저랑 영어를 배웁시다. 이런 영상들을 좋아하시면 꼭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에 새로운 영어를 배울 거예요. 그때까지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